예, 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헬릭 스미스가 몇 개 이렇게 공시가 좀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분석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이에요. 잘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 보면요, 지금 주가 보세요. 주가 제가 여기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건 뭐냐면, 여기 76,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얘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 몸 때문에 안 보이나? 여기입니다. 여기 76,000원. 예, 그래서 여기만 이탈을 안 하면 얘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탈은 나오지 않고요. 여기서 다행히 이것도 우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나름대로 단기권 내에서 이렇게 뭐 주가가 하락은 안 하고 조금씩이라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야. 예, 이러다가 갑자기 슈팅이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차트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누군가가 여기서 물량도 다 받았다. 예, 그리고 뭐 하나 힌트를 주자면요, 이동 평균선들이 다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가 강력한 지지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을 거라 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기업 분석을 보면, 사실 뭐 기업 분석을 할 건 딱히 없는데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대표적 지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는 약, 이거 몇 년도야? 날짜가 11월 26일 한 12% 정도 수준이어서,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대표자 지분이 좀 더 있으면 아무래도 대표자가 완전 진짜 자신 있는 거거든.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 투자금 받은 거나 이런 것들은 회사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번에 대출도 같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도 이 정도는 뭐, 지금 적자폭이 심해진 것은 임상실험을 신청을 하면요, 여러분, 돈이 좀 들어갑니다. 예, 돈이 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아마 그 돈 좀 쓴 거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은 합니다. 그때 얼마였더라? 저도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요. 여기 보면 그 이런 헬릭 스미스와 제노피스, 플라스미드 DNA 위탁 생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노피스는 헬릭 스미스의 미국 자회사다,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요거를 조금 보면요, 제대로 한번 공시를 볼게요. 자, 일단 요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CMO 사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OEM 뭐 이런 거 알죠? 예, 네, 그것처럼 DNA를 얘네가, 플라스미드 DNA를 얘네가 직접 만들어서 공급하는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제노피스는 헬릭 스미스의 미국 자회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카톡 소리 났는데, 아, 이게 컴퓨터도 꺼야 되고 핸드폰도 꺼야 되고 이게 헷갈리네요. 자, 어찌됐든 세계적으로 유전자 치료대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 예, 그래서 얘네가 이걸 하면 이게 2023년 11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1억 달러면 얼마야? 뭐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인 것 같습니다. CMO가 시장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자, 예, 대형 회사를 중심으로 증설 및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고 있고, 헬릭 스미스가 여기에 맞춰서 이 기회를 보고 CMO 사업에 맞춰 변형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투자를 사업에 투입해서 약 1년간 사용한다. 예, 그래서 최고의 생산시설 모듈을 갖춘 플랫폼 기업이 됐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반영이 돼야 돼요. 예, 재무에 반영이 되면 그때는 주가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약물 혼용 가능성 조사 결과를 이제 다음 달, 뭐, 아, 이번 달 내? 예, 다음 달이네요. 이때 발표를 하겠다. 첫 번째 임상, 3상 관련 해서 얘네가 하겠다고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됐어. 그래서 야, 이거 혼용이 됐다 안 됐다 이래봤자 막 하한가를 말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뭐 하락이 조금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한가까지 이렇게 내리꽂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임상 3, 1A상 뭐 3, 1B상 뭐 이렇게 나눠져 있더만,
비상이 잘 됐다고 하니까, 예, 그래서 기업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뭐 발표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진 간에 앞으로의 개선점이 보이면, 예를 들면 약물 혼용 됐다, 앞으로 약물 안 쓰고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임상 실험은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주가 하락이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야 이렇게 약물 혼용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에 대한 효용성도 없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주가에 어떻게 조금 그 영향을 끼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약물 혼용 가능성, 위약을 맞아야 할 환자가 진약을 맞아야 할 환자가 위약을 잘못 맞았다 하거든. 이게 뭔 소리야? 아니 왜 헷갈리는, 뭐 헷갈린 거야? 예, 왜 그런 거야? 왜 잘못 맞은 거야?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니 환자가 그냥 집에서 그냥 뭐 더 맞은 거야? 예, 그래서 위약근 환자 일부의 체액에서 약물인 엔진시스가 검출됐대요. 몰래 자기가 환자가 뭐 뺏어서 몰래 넣은 거야? 자기 팔에?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뭐 그런 것 같아요. 혈관이 막혀서 발에 통증이 오는 질환. 제가 말씀드렸죠? 당뇨병성 신경병증.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리 자릅니다, 이거. 잘못하면.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이해되셨죠? 당뇨가 특히 요새 많죠. 당뇨가 많아요. 한국인도 많고. 자, 이렇게 보면, 임상오염. 여기 이제 다른 뉴스입니다. 다른 뉴스. 그래서 세부 집단, 모니터링을 효율적으로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이제 그 수급 잠깐 볼게요. 기관이 들어오는지, 아니면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면 개미들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의 한계가 거래원 종목별 투자.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자, 지금 기관이 사고 있네요. 최근 한 달 동안 헬릭 스미스는 기관이 많이 샀어요. 제가 그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특히 바이오 업종이 임상실험이 잘 될 것이냐 잘 안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일반 개인들은 판단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보도 늦습니다. 근데 기관은 좀 더 정보를 빨리 받는 편이에요. 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거 지금 냄새 좀 맡은 것 같은데. 예, 냄새 맡고 마치 향기로운 꽃에 별과 나비가 꼬이듯이 지금 여기 기관들도 어디서 정보를 듣고 지금 투자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사모펀드 이놈들, 금융투자 이놈들, 기법이 양아치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진짜 돈 벌려 들어온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만 말해도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래서 헬릭 스미스는 이미 악재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호재가 앞으로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나오는 뉴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 호재 있으면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호재 나온 거를 틈타서 물량 던지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로 먹고 살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남들보다 분석을 잘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분석 잘하면 너 돈 투자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는데, 제 돈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이 적어서 제가 많이 날렸어요. 그때 말씀드렸지 않나? 영상으로 여의도에서 날린 돈만 3억이야 3억 다 날렸다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 그래서 투자금이 마련될 때까지는 그냥 이렇게 좀 외부 전문가 전문가 활동도 하고 이런 유튜브 활동도 활발히 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뭐 지금은 여기 조금 제가 하는 일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재밌어 가지고 아마 투자금이 마련돼서 제가 돈을 많이 벌어도 제 몸이 조금 이렇게 힘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저는 아마 이렇게 외부 활동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좀 유명해져 가지고 나도 좀 방송도 타고, 사실 증권 방송은 나가봤는데 이런 거 말고 이제 공중파 가야지. 예, 공중파 가야죠. 그리고 좀 사회적으로 정말 유명한 워렌 버핏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좀 삼장법사처럼 많은 손실이 큰 개미님들을 제가 구제해주고 싶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자,
뭐 아직 멀었어요, 저도. 예, 더 공부해야죠. 자, 그래서 어쨌든 헬릭 스미스는 기관론들이 조금 냄새 맡은 것 같다. 예, 그리고 호재 슬슬 퍼뜨리고 있다. 근데 악재가 없는 건 아니다. 그 이제 뭐 삼성 그때 오염된 거, 그게 이제 진짜 개 어우 이상하게 결과 나와버리면 그럼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임상이 또안될 수도 있는 거잖아. 예, 요런 것들은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만약에 그런 악재가 또 나왔다, 그 이게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까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악재가 많이 나온다? 그건 6,300원까지 하락이 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 6,300원 이탈 안 하면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하락폭을 견디더라고요. 회사가 막 무너져가도 파이프라인이 있으니까 다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헬릭스미스 말이 길었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 외에 또 이슈 있는 종목들은 제가 분석을 해서 올려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수석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